아, 이거 1을 아껴요. 이거 밑에 쓰고. 네, 많이 담아갔다. 담아갔죠? 근데 이 새끼가! 여러분, 오늘 저희 이번 놀랍게도 판테온 장인이지만. 오늘 심해 초대서 모두 잠수정! 아, 심해. 다이아를 다 인정했던, 찍은 건 인정. 근데, 빵태가 아니야. 어! 봤어요! 이마에 있는 건 뭡니까? 승리밖에 없다. 내 머릿속에는 승리밖에 없다. 스펠은 점화 강타. 전멸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룬은 원래 직공이나 포식자 둘 중에 선택해서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약간 물문 많으면 그냥 포식자에 비열랑 한 방, 한량은 준표, 그리고 궁사. 포식자로 훅 들어간다 이 느낌으로. 네네네. 어차피 제가 박으면 이겨요 그냥. 이 파란 거랑 빨간 거 중에 판테는 무조건 빨간 거. 그리고 무조건 아래로 달려가요. 옛날 빤티오는 그냥 Q에다 W 찍고 이랩만 찍으면은 갱만 어디보자 갱 어디가나 해가지고 갱만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갱 한 두 번 실패하면 망해요 그냥. 빤티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장도 챙기면서 일반 정글러대로 챙크 다 챙기면서 갱 할 수 있으면 하는. 이랩갱 나는? 볼렘 먹을 때까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데 이랩갱을 갈 거면 W 찍고요. 이랩갱 안 갈 거면 1을 찍어요.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다 쓰고. 만약에 제가 W 찍고 여기 갔으면 보세요 갱가 안 나오죠. 이런 판단이 다 중요해요. 한 마리 때리고 잡아냈죠? 팝업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여기서도 이제 허공에다 큐 날려서 스택 쌓는 거죠? 네네 맞아요. 이해하시네요.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닥 때리면 풀콤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정화박을 안 죽여도 되니까. 피저 못 오거든요. 제가 다 봤어요. 돼요 이게? 네. 이게 세금 퍽? 아 이거 네. 잡았지. 잡았어. 최대한 빨고. 근데 이걸 1-1 다 죽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레드 있으니까. 어? 상대가 백업이 왔는데? 이러면 1-1 죽었다. 아 싸다. 재미 없었는데 초대석에 빵태상인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번 죽었나? 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저. 네? 오. 와. 포식자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아 이게 포식자네. 네. 그냥 호다닥 네. 달려가네. 말 그대로 포식. 망태 전문의 단점은 뭐라는 거지? 단점이요? 초반부터 세다? 네. 그리고 육내 궁. 근데 진짜 좋아요. 이거는 반격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네 반격. 반격을 빼줘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더블 좀 못했어요. 야루. 오! W를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이 애기 판트곤, 흥애 판트곤들은 그냥 W 보이면 바꿔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아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지금 비에고 갈 수도 있잖아요. 바로 백업. 아, 비에고 똑같네. 이러면은 미드 들어오기만 하면은 피지 무조건 다해요. 됐다, 빠졌다. 자. 어, 이를 왜 썼어요? 이 하면 이 속도 올라갑니다. 에? 네. 아, 그거 짧은 순간 쓴 거예요? 네네네네. 진짜로 좀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네네 이거 무조건 잡을 수 있을 때는 1을 그냥 써버려요. 다 갱각 보이죠? 보이면 그냥 가요 갱각. 어이 네. 잭스 라인 뚫어야 되거든요 이거. 네 가만두면 안 돼요 잭스 이거. 그냥 가볼게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긴 갔는데 이런 못 잡고.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네? 라인 보세요. 어? 처형이야! 저 때릴 수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잭슨은 자기 살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장애인 초대석 아니 어? 아 템 아무거나 빨리 사야 되는데. 자 아 내 가는데 잡았다 얘 뭐 잡을 수가 없지 않나? 아 세트라서 안 되나? 이제 잡았어요. 아까 쇼? 말했죠 있어서 이제 빨라지고. 네네네. 잡혀. 와. 게임 혼자 한다 지금. 이거 중요해요. 이 쓰는 거. 상대한테 역습을 당할 기미가 보이면은 이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이로 뭐 딱히 씹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투노 할 때 그냥 써요. 감 좋은 측면. 안녕하세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살짝 뺄게요. 우리 식었어요 지금. 내 무빙 W로 도망치면 돼요. 와 잘 뺐다. 네, W도 도주기가 될 수 있어요. 아 양산이 누구시라고요? 김주성이요. 김주성. 어? 보여요 지금?
그럼 보여요?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아그야! 아그야! 자, 오, 자, 브라테. 사실 다니엘 잘했네. 네, 이게 빵켜놓은 정글 장점이 보이세요? 그냥 네. 보이는 대로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들어오면 죽기는 거예요. 그냥 W 거리 대항에 들어왔다? 그냥 콤보 있는 대로 다 박으면 돼요. 자, 이거 보스에서 뭔가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이벤트 벌어졌죠. 지금 갑니다. 이래 먼저 봐주고 이거 피지도 보고 있거든요. 아, 이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게임 터졌다 이거. 아. 여기 비에고 있거든요. 비에고 지금 라인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인 못 받아먹죠 근데. 어? 죽습니다 당신. 자, 타워 맞아주고. 네. 트로 마무리. 오! 아, 그냥 깔끔해요. 자, 시간 없어요 지금. 아니 1분 남았잖아요. 양산에. 양산에 김주성. 지금 시간 없어요. 양. 양산에 김주성. 바로 풀어줘야 돼요. 양싹 양어띠. 아, 우리 보시 너무 길게 한다 이거. 정글러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평소에 Q로 계속 스탠을 만드는 건가? 네네네. 이게 정글 빵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 라인 전력은 네. 못했죠. 마나가 딸리거든요, 충분히. 아, 하지 말자. 자, 이거 궁위치 중요해요. 위치 너무 야무졌다. 이야! 아트! 아트 없으면? 아, 지금 저 굳이 싸움 안 보죠. 왜냐면 애들 다 키워놨기 때문에 네.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럼 저는 굳이 과투자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전멸 없어도 진짜 괜찮네요 빵패가. 네네네. 왜냐면은 전멸이 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미 상대 죽어 있으니까. 네. 자, 저 또 이렇게 끌어서 모일 겁니다. 근데 항상 눈은 딴 데 보고 있어요. 바로 지금 자, 잡았습니다 이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세요? 뭐죠? 민수랑 두꺼비 둘 다 살아있어요. 와! 어 지금 비에고를 같이 있으니까 굳이 안 들어갈게요. 인생 우선순위지. 야 진짜. 어? 혼나? 어? 내가 혼나? 나가 죽네? 뭐 왜 이렇게 세요? 갑자기 폭딜 나와. 아 이거 무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가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게임 터트렸어 진짜로. 네. 자, 지금 와요. 이거 진짜 잡지? 지금 지가 뭐 호라인 구글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와우! 양산에! 김주성!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 판테온이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니깐요 이거? 그래서 모든 그 수많은 정글 챔피언을 했지만 내가 네네네. 굳이 네. 굳이 빵대 장윤으로 네. 신청한 이유는 이거로 풀 빨아라. 빼니까. 센 게 다거든요 이런 건. 무조건 세야 돼요. 지금 진 지금 미니언 좀 먹으려고 기웃기웃 대고 있는데 죽습니까 이게 형님. 이거 뭐 그냥 뭐 그냥 ATM 기네 그냥. 이거 살짝 빼야 돼요 형님. 아 이거 골 됐는데 우리 열고 있지 아무나? 아 제약골드 700원! 제약골드였어요? 뭐야 방금 줬는데 또 있어요? 제약이 얼마 있어요? 200원인데요. 와 또 있네. 그래도 아직 얼마나 잘 컸는지 알 수 있다. 3,400원 했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제가 아들 배우긴 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 궁을 하나만 쓰나요? 아니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저 아직 궁을 안 배웠어요. 상태형 궁은 이거예요. 진짜로 모랑이 궁이에요? 네 모랑 등 판통이 직공에다가 상대한테 3타 터뜨리면 그게 궁이에요. 보면 알아요. 이거면 딜템 다 나왔거든요. 딴 거 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CC 별로 없죠? 뭐 그냥 바로 뭐 이거 빠른 거 주니까 스트라 갈게요 스트라. 판통 W 평타 한 번에 현재 체력 12% 3방 게다가 111의 마법 피해. 맞지 순식간에 들어가죠. 가자 아그야! 아 어디 쓰지? 아그야 아 여기 있을게요 형님. 이거 일단 여기서 처리하고 일 끝내고 미드에다 궁 쓸 거예요 형님. 와 딜 말도 안 되네. 궁이 아니까 형님. 지금 판정 어딘지 몰라요 이 정마들. 아 맞네 궁이 뭐라냐고 했잖아. 궁이 죽었어. 와 딜 말도 아니 궁이 아니까 형님. 자 추노 아 이거 적극적으로 쓰네. 네. 아니 굳이 죽을 제가 안 죽잖아 절대. 이런 게 슈퍼 킬이구나. 이거 몰라요. 아 이거 궁 남겠다 이거. 비에고 먼저. 비에고 먼저. 자 잠시 뺐다가 한정 E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뭐 E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파가요. 그냥 잡아. 네. 끝났네. 바로 하나 부쉈네. 13킬이네. 무슨 순위. 자, 이거는 뭐 잡을 거긴 한데 그냥 겁주려고. 저분 잡은 더 좋고. 아, 이거 이거 아껴요. 많이 막았죠. 다 막았죠. 근데 이 새끼가 방금 공 보였어요. 미치다. 아, 이거 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원래 맞는 건데. 근데 아직 몰라요. 이거 한통이라서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2분당 1킬을 땄네. 라면도 3분에 한 번 먹는데 맞죠? 킬을 2분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이건 혁명 아닙니까? 이거. 와, 양산에 김주성. 이거 이기면 기분 좋게 셀레모니 하려고 했었는데. 어? 뭐 있나요? 제가 여기 숨겨놨거든요. 빵키 뭐지? 눈 삐뚤어졌어. 자, 다시 눈 삐뚤어졌어요.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졌을 때도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어요. 뭐냐? 뭐요 형님? 이게 제대로 됐나? 졌을 때. 아,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장인분 여러분들 뭐 티어만 보고도 막 아, 또 오늘 심해초를 그냥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네네네, 정말 또 알차고 또 이제 일반 빵토연 유저들이 하지 않는 룬으로 게임 터트리는 거 보여주셔가지고 네. 아, 이렇게도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네네네. 양산의 김주성.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죠? 제가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뭐죠? 양산에서 제일 유명한 산. 제가 알기로 윈터가 양산 사람인데. 그 에스파 윈터인데. 네. 근데 솔직히 네. 윈터한테는 안 되고 윈터 아래. 오늘은 제 목표는 이겁니다. 양산에 김주성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양산에 김주성. 와우!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